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친구띵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성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어르신의 인지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탄 장식품을 만들 겁니다. 준비물로는 1cm로 오려진 색종이와 풀과 털실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려진 색종이를 4장 겹친 후, 하나, 둘, 셋, 넷, 후, 반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가운데 자국이 생기잖아요. 가운데 자국에 풀을 발라 십자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다시 접혀진 가운데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X자로 만들어 줍니다. 두 장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풀을 발라 다시 십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색종이 끝부분에 풀을 바르고, 다른 반대편 방향의 색종이를 갖고 와두 개를 붙여줍니다. 금방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잡고 있겠습니다. 빨간색 볼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초록색 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끝에다가 다시 풀을 바르고 떨어지지 않게 2, 3초 동안만 꾹 눌러 주십니다. 두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모빌이나 가랜드로 활용하여 환경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카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화면에 사랑하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이나 글로 감사한 마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안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